사진에 요즘 송어 대철인겨. 송어 대철인가. 요즘 어떤 송어가 좋은겨? 가격은 너희야 되는가? 15,000원. 15,000원. 요거는? 요거는 15,000원이 난다. 가격 비슷하네. 이야, 이 송어. 어떻게 송어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맛있는겨?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산물을 부탁해. 대진호순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횟집이나 어시장 가면요, 두 종류의 수어, 봄에 꼭 드셔야 할 수어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요, 회 뜨는 해부 장면 보시면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꼭 봄에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횟집이나 어시장 가면요, 모두가 이승우 주십시오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기 맛있는 수어를 드시려면요, 영상 끝까지 단디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죽도시장에서 두 가지 수어를 사왔는데요, 이 둘 중 여러분들 어떤 수어가 좀 더 맛있게 보입니까? 이 숭어는요, 가숭어, 참숭어라고 해서 겨울에 우리가 즐겨 먹던 밀치입니다. 밀치. 그리고 이 숭어, 이 숭어는요, 개숭어라고 불리우는 보리숭어라고 불립니다. 여기 동해안이나 포항에서는 수치라고 불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봄에 맛있는 숭어입니다. 왜 이 숭어가 봄에 맛있는 숭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자, 가숭어 밀치는요, 서해안 강하구나 연안에서 볼 수 있고 양식이 가능한 숭어이고, 이 개숭어, 보리숭어는요, 전국 어디서나 볼 수도 있고 먼바다까지 해외할 수 있는 숭어입니다. 야는 양식이 안 되고 모두 자연산입니다. 둘은 계절별로 맛있는 숭어, 봄에 맛있는 숭어, 겨울에 맛있는 숭어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가숭어 밀치는요, 제철이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숭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맛있게 먹던 그 숭어 바로 이 밀치가 맞습니다. 봄에는 무조건 이 보리숭어를 드셔야 됩니다. 둘이 생김새가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이 눈을 보시면 가숭어 밀치는요, 눈이 노래요. 그리고 꼬리가 일자인 반면에 개숭어, 보리숭어는요, 이 눈이 까맣던가 이 막이게요. 그리고 꼬리가 보시면 이렇게 V자입니다. 꼬리 보여요? 이 조를 잘 사게 보이겠죠. 이 둘 숭어를 육질에 테스트도 해보고 달라진 회맛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울 때 숭어 밤이라고 불리는데요, 요거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닭똥집 비슷하이 맛이 기가 찹니다. 요거 이거 한번 봐도 닭똥집 비슷하게 생겼지. 벌써 이 방 크기가 몇 배 차이가 나죠. 확실하게 밤은 이 보리숭어가 크더라고. 자, 여러분들 제가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탄력 테스트를 할 건데요, 한번 일단 손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 보리숭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야, 안 들어간다. 탱글탱글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서부터 다 탱글탱글합니다. 자, 다음에 밀치. 이거 봐봐. 쑥쑥 들어가지. 이 뭐랄까, 이게 뚱뚱한 사람 살을 누르면 쑥쑥 들어가듯이 딱 그래. 흐물흐물하다. 같이 눌러볼게요. 자, 꽉 같이 눌렀습니다. 이제 손가락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굵굵 들어가죠, 지금. 같이 힘을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서 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끊기는 각도 한번 보십시오. 꼬랑기를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끊겼습니다. 한번 흔들어 볼게요. 지금 탄력 자체가 거의 원을 그릴 정도로 꽉 끊기죠. 자, 그 반면에 보리숭어는요, 한번 꺾어볼게요. 잘 안 끊깁니다. 원을 만들어도. 자, 확실하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육질 자체가 보리숭어가 정말 탱글하는 게 이 영상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흐물흐물하잖아.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기름기가 얼마나 틀린지 기름조이를 준비를 했는데 기름조이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멸치부터 그리고 오리숭어 한 3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어떤 게 기름이 많이 붙어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기름기 차이 봐라. 기름기 줄줄 흐르는 밀치가 맛은 더 있는 거 아이가? 이 먹어보면 이 또 반전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일단 회 빨리 썰어서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가 다 떠졌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 보리숭어 쪽에서는 붉은빛이 많이 띄고 그에 반면 이 밀치는 약간 그 붉은빛이 뜨더라도 거의 하얗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기름종이 됐을 때는 밀치 쪽에서 기름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또 먹어보면 이 밀치가 맛있는 거 아닌지 보면은 바로 이 보리숭어가 맛있다는데 바로 저희가 시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대를 끼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게 보리숭어인지 어떤 게 밀치인지. 자, 챔PD 안대 가오느라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나 못 맞출 것 같나. 에헤이. 자, 일단 안대 쓸게. 네가 한 개씩 알아서 줘봐. 내가 맞춰볼게. 자, 여러분들 봄숭어 먹어보면요 확연하게 맛 차이가 날 겁니다. 바로 저희가 안대를 끼고 맞춰보겠습니다. 자, 안대 낍니다. 자, 챔PD 알아서 네가 원하는 걸 줘. 빨리 녹아. 제사 지내나? 아. 아. 식감이, 와. 한 입만 있잖아. 초량 기가 다시 줘봐. 아. 역시 이거 숨겨놨던 남성도 말이죠. 제 미각이 정말 정확하거든요. 일단은 두 번째가 더 탱글할 수도 있고 비릉내가 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일단 먹어보고 제가 마지막 맛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만 줘. 아. 지금 막 올라온다. 초단기가 싹 빠져보니까 이 흙냄새 비릉내가 막 올라온다. 와, 어, 브리테. 이거 밀치 맞지, 지금? 한번 보자. 어둥그거? 지금 드신 게 밀치 맞습니다. 밀치 맞지? 와, 확실하게 차이 난다. 이야, 지금 이 비릉내가 넘어나가. 이래서 안 넘어간다. 좀 뱉고 올게. 눈물이 막 나네. 대표님, 응? 대표님이 좀 비위가 약하시잖아요. 사실 비위가 약한데 내가 못 먹는 게 잘 없어. 5월달 지금 현재 오늘 먹어본 이 밀치는 와, 비위 약하신 분들은 지금 밀치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크, 아니다. 오늘 저는 키로에 15,000원을 주고 보리숭어와 밀치를 사왔습니다. 봄에 밀치는 맛있다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가성비 이만한 지금 현재 회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성도 먹는 것처럼 식감도 좋았고 비릉내도 없었고 고급진 맛에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밀치 겨울에 여러분들 밀치 정말 맛있게들 드셨잖아요. 그래도 밀치인데 그 생각으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입에 딱 넣는 순간 이 초장기가 싹 빠지면서 느끼함과 흙냄새 나는 비릿함이 이 목에서 더 이상 붉기에서 삼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와, 제가 웬만하면 이 목에서 삼키고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밀치는요 이제 그냥 보내주고 우리가 겨울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비릿해서 지금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챔피디 오늘 같이 키로에 15,000원 주고 사왔는데 정신 안 나가고서 이 밀치를 먹겠나. 그만큼 맛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확실히 제철 음식은 제철에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입은 절대로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이 안 느껴지면요, 보리송화 밀치를 한 마리 사가 같이 회를 떠보십시오. 왜 봄에 이 보리송화를 먹어야 되는지, 또 왜 이 밀치를 겨울에 먹어야 되는지 표정으로 바로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 이 보리송화는 정말 가성비 최고다. 이제는 이 밀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다시 만나는 걸 약속하며 이 제철이 보리송어 꼭 한번 드셔보시라는 걸 제가 권해드리며 이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가성비뿐만 아니고 맛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줌마, 네. 저번에 이 두 숭어 누가 봤는데 이 맛이 완전 천지 차이 나더라. 봄에 맛있는 숭어 이거 나중에 손님들 오면 꼭 이해해 주십시오. 봄에는 요 숭어 누가 닿고. 예, 맞죠? 시작하면 생긴 맛도 확실하게 구비되자. 이제 요거 먹어야 되는데. 보리숭어